자, 109페이지 22번 과세 표준. 시가 표준의 기준이에요. 1번. 토지 건축 이거 아까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안 풀었네요. 자, 토지 건축물 주택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과세 표준. 그래서 시가 표준에게 옆에 여덟 글자가 반드시 붙어야 돼요. 자, 선박항공인은 안 붙고 여기까지 했죠? 그리고 3번은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토지 주택의 시가 표준액 안 까먹는 거. 이렇게 가끔 가다 안 까먹는 거 나와요. 시가표준액 용어. 안 까먹는 거.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의 공동주택. 이건 뭐다? 시가표준액. 네 글자로 뭐다? 네 글자로 공시가격. 안 까먹는 거 용어. 자, 그다음 4번. 개인 법인. 구분 안 하죠? 벌써 답은 4번. 법인도 똑같이 가요. 개인처럼. 이런 용어 자체가 없다. 그리고 3번,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주택 2개 이상. 어떻게 계산한다? 각각. 합산 안 해요. 각각. 합산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가장 잘하는 거 주택이잖아. 집이 두 채가 있어. 알아들었나요? 3억짜리, 5억짜리. 그럼 세금 계산 어떻게 해? 따로따로 계산해요. 각각. 그럼 3억은 어떻게 계산해서?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합산해서. 5억 어떻게 계산해서?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합산해서 계산했죠? 그럼 여러 개일 때는 3억 따로, 5억 따로, 누진이기 때문에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자, 그 얘기잖아요. 답은 몇 번? 4번. 자, 그 다음 23번. 똑같죠? 자, 과세 표준 옳은 거다. 1번. 자, 세율을 물어보네. 이거 탄력 세율 50%죠?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불가피할 때만. 즉, 법정 요건이 충족될 때. 50%를 조정했다면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5년간 적용한다. 틀려요.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해당 연도만. 자, 그다음 2번 아까 했죠? 이 다가구 주택은 세법에서 단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봐요. 누진세율이니까 여러 개로 봐. 그래서 여러 개로 본다는 뜻이 뭐다? 구획된 부분 또는 분리된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일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이 용어가 나오면 세법은 무조건.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는 분리된 부분 일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럼 원룸이 9개면 9개로 보죠? 그럼 땅을 나눠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을 나눌 때는 무슨 비율이다? 면적 비율. 절대 시가표준액 비율에 속으면 안 돼요. 가격을 나눌 때는 시가표준액 비율.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면적 비율에 따라 땅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토지를 나눌 때는 면적 비율.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3번 별 하나 딱 붙이고. 별장과 고급주택은 붙어 있으면 틀려요. 별장은 누진세율로 가는 게 아니라 별장만 4%. 고급주택은 누진세율로 가요. 이 누진세율 암기해야죠? 주택은 암기하잖아요. 최저 몇 프로? 0.1에서. 최대 몇 프로? 0.4로 끝나. 몇 단계로 돼 있다?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이거 암기해야 돼요. 그럼 재산세가 0.4로 끝나니까 종부세는 0.5, 0.6으로 시작해요. 이거 주의를 사랑하자, 사랑하자. 이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 할렐루야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요, 세율. 할렐루야 조심해야 돼요. 말이 많아, 할렐루야 애들은. 알아들었나요? 조심해야 돼. 이 세율 조심하란 뜻이에요. 자, 틀렸죠? 자, 그 다음 4번 나왔다. 뭐다, 이거? 주택? 주택 나왔잖아요. 주택은 어떻게 계산해?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구분 계산한 틀렸잖아. 합산한? 주택이잖아요. 여러 개가 아니야, 이거 하나야. 3억.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토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구분 계산은 안 해. 공시가격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구분 계산은 틀렸네. 합산한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다음 자, 뭐를 물어본다? 고급주택의 과세표준. 고급주택도 주택이죠? 그러니까 시가표준액에 몇 프로 곱해? 60. 70은 어디에다 쓴다? 토지. 건축물이 70이다. 그래서 23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옳은 거는 2번밖에 없네요. 2번. 이 정도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세율로 들어가요. 110페이지 24번.
자, 표준세율이 다른 하나. 아까 다 설명했어요. 1번 지목이 뭐다? 전. 전이잖아. 농지죠? 어디에 있다? 도시, 지역, 안. 개녹. 개녹으로 가면 분리과세죠? 가장 낮은 뭐다? 007. 분리과세니까. 자, 그 다음 숫자는 의미가 없어. 2번 농지. 자, 복지 목적이죠? 단체가 복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그럼 이에도 007. 자, 그 다음 3번은 임야인데 투기 목적이 아니죠? 산림보호 목적 임야. 몇 번? 007. 가장 잘하는 거 007이잖아 이거. 임도 말 안 들면 총 맞아 죽어요. 항상 경계해야 돼요. 총 맞아 죽을 준비를 하고 인생 살아야 돼. 임야. 진짜야, 총 맞아 죽어. 여자든 남자든 상대방을 속이면 언젠가는 죽어. 벼랑 맞아 죽던지 좌우간 속이지 말아요. 인생을 살면서. 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임야인데 환경지구예요. 보존지구는 비과세예요. 그래서 공원이 나오면 환경지구, 환경보호 목적, 보존지구는 비과세예요. 공원이 나오면 환경이 분리과세라고요. 자, 그 다음 4번은 임야, 종중, 조세제대로 물려받은 거죠? 이것도 투기 목적이 아니라 007이야. 자, 그 다음 5번은 염전. 항상 염전과 같이 가는 게 뭐다? 터미널. 이거 몇 프로? 0.2%. 0이야, 공장 가자, 이거. 다른 거는 몇 번밖에 없어? 5번밖에 없네요. 그죠? 0.2%. 0이야, 공장 갈래, 이거. 답이 몇 번? 5번. 다른 하나니까. 그죠? 예, 보존지구가, 이건 환경지구는 과세하죠. 분리과세로. 분리과세. 자, 25번. 가장 높은 세율이 뭐다? 사채가 답이지. 그러나 가장 높은 거는 원래 고급 선박이야. 시가 표절액이 낮잖아. 이 얘는 원래 5%야. 근데 이거는 출제 안 돼요. 그 참고사. 그럼 사치성 부동산이 4%가 가장 높아. 그럼 답은 1번이죠? 몇 프로? 4%. 그 다음 2번 봐. 공장이잖아. 읍. 공장. 그럼 이것도 몇 프로야? 0.2%. 고급주택. 고급주택은 이거 조심하라 그랬잖아. 할렐루야. 항상 조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떠들면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고요. 이거. 조심해야 돼. 고급주택은 저렇게 가. 최대 0.4. 자, 그 다음 별도 합산. 차고용 토지. 차고용 토지 별도 합산이죠? 이거. 별리사. 최대 0.4. 그 다음 종합합산 나와 있죠? 종이요. 종이요, 별리사. 그 다음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1번. 1번이에요. 가장 높은 거, 가장 낮은 거를 찾으려면 007이고. 그 다음 26번이 나왔잖아. 이번에는 뭐를 찾는 거야? 가장 낮은 거. 낮은 거. 자, 종합합산. 숫자는 의미가 없잖아요. 종이요. 0.5까지 올라가잖아. 별도는 0.4. 그 다음 임야잖아. 분리. 007. 임야니까 007. 가장 낮은 거는 몇 번밖에 없어. 3번. 그 다음 별장 제외. 별장 제외니까 0.4까지 올라가지? 자, 그 다음 공장용지잖아. 분리. 몇 프로? 0이야. 공장 가자. 0.2. 그럼 가장 낮은 거는 임야밖에 없네. 그게 세 가지. 이거 007. 세 개. 농지, 목장용지, 임야. 세 가지가 007이에요. 자, 27번. 자, 재산세를 과세하면 초과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거. 초과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거는 딱 몇 가지가 있어. 몇 가지가 있나요? 이거 주택. 서민들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초과누진. 그 다음 또 하나 뭐다? 별도합산. 또 하나 뭐가다? 종합합산. 이 세 가지만 초과누진. 나머지는 전부 비례세율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주택, 별도, 합산, 초과누진, 종합, 합산, 초과누진 세 개예요. 세 개. 나머지는 다 비례세율이에요. 그래서 27번 별 하나 딱 붙여. 이거 27번. 자, 농지,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분리과세잖아. 몇 프로? 0.07 비례세율. 자, 그 다음 2번 투자. 투자 목적이야. 이건 투자 법에 의해서 이것도 뭐다? 분리과세. 0.2%짜리예요. 투기가 아니라 투자니까 0.2. 자, 골프장은 4%. 비례세율. 자, 4번 나왔다. 공장용지인데 시?
시 산업단지 공업지역이 아니죠? 그럼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공장이 없어. 일반 건물이 있잖아. 이거 어디로 간다? 별도 합산. 그럼 답은 4번이요. 아까 했잖아. 공장용지 무조건 출제된다고 이번에. 시 가장 쉬운 게 공장용지예요. 그 다음 5번은 염전 몇 프로? 0.2%. 0 이하 염전 가자 이거. 그럼 누진세율로 가는 거는 뭐밖에 없어? 4번밖에 없어요.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요. 자 28번. 28번 봤어요? 예. 네,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주택. 괄호 조심해야 돼요. 별장 제외. 별장은 4%니까 4단계 초괄호진 조심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거 주의를 사랑하자 사랑하자 이거 4단계 할렐루야 조심해야 돼요. 인생 살면서 할렐루야. 자 그 다음 2번 별장은 몇 프로? 4%. 5% 틀렸네. 그럼 답은 2번이네. 자 종합합산은 종이요. 몇 단계로 돼 있다? 3단계. 단계만 물어보죠? 맞잖아요. 3단계. 그 다음 4번은 50% 탄력세율이죠? 지대로 나왔네. 이번에는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맞죠? 그럼 5번 가장 잘하는 거 건축물. 자 건축물은 세율이 몇 프로야 이거? 0이요. 이거? 0이요. 건축물. 옛날에 한번 적었잖아요. 이거 0이요. 건축물은. 0.3이 하면 안 돼요. 0이요. 이거 0.25% 건축물. 이거 0이요. 내일부터 여기서 수업해요. 저쪽 가다 왕왕거리면 점수가 안 나와요. 내일부터 여기에서 하자 그러라고요. 여기 앉아있어. 저쪽 가지 말고요. 괜히 왕왕거리면 스트레스보다. 그리고 이 좀 저 분위기가 안 좋잖아. 너무 넓으니까 저쪽은. 여기 딱 좁으니까 그래도 집중이 좀 잘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자 그래요. 자 그래서 5번 맞는 거죠? 맞죠. 29번 별 하나 딱 붙여. 어렵게 나왔을 때. 어렵게 나왔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별 딱 붙여. 자 기역 분리 농지 분리 007 맞죠? 5. 자 그 다음 공장용지 분리로 결정되면 0.25가 아니라 0.2 0.2% 0.2학 공장 가자. 5가 들어가서 틀렸어요. 자 회원제 골프장 사치성 부동산은 무조건 몇 프로? 4% 5. 고급주택 및 별장 무조건 X. 4%는 뭐다? 별장만 동그라미. 고급주택은 조심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고급주택. 고급주택은 누진세율로 간다고요. 자, 일반 건축물 나왔다. 건축물 이거 0이요. 0.25%. 5를 붙여야 돼요. X. 자, 비읍 시옷을 정리 잘해야 돼요. C. 주거지역. 뭐다? 공장. 토지가 아니라 건축물이야 돼요. 건축물. 그럼 C. 지역.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오염을 배출하니까 두 배로 과세합니다. 0.25에 두 배. 두 배로 과세해. 두 배. 그럼 몇 프로다? 0.5%. 그럼 이거는 계속 두 배로 과세합니다. 계속. 그리고 포인트는 도시형 공장도 포함합니다. 오염 배출함으로 주거지역에서 포함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0.5% and 계속 and 도시형 공장 포함. 제외하면 안 돼요. 오염 배출하니까 주거지역에서. 계속. 자, 그래서 비읍은 뭐다? 세율 0.5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뭐다? 과밀억제권. 나왔잖아. 인구증가를 여기에서. 과밀억제권. 과밀억제권이요. 과밀억제권. 그럼 공장 신증설. 역시 뭐다? 건축물이야. 건축물. 그럼 인구 증가를 예의해서 다섯 배로 증가합니다. 뭐의 다섯 배? 0.25의 다섯 배야. 0.25의 다섯 배니까 몇 프로가 된다? 1.25%. 그럼 이 중과세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다? 5년간만 증가합니다. 계속하면 안 돼. 5년간. 그래서 이 도시형 업종은 뭐한다? 도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중과세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서는 제외.
우리가 취득세에서 제외했잖아요. 그죠? 도시에서 꼭 필요한 업종은 중과세를 안 해. 그래서 재산세에서 중과세는 이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법조문이. 여기는 제외해요. 그럼 세율은 몇 프로? 1.25%. 다섯 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5년간인데 언제부터 따져?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항상 재산세는 6월 1일부터. 신증설일로부터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이 뒤에를 잘 봐야 돼. 세율은 다 암기하고 가요. 뒤에를 잘 봐야 된다고요. 어렵게 나왔을 때. 그래서 틀린 거를 물어보네, 이거. 세 개네요? 3번 맞아요? 세 개. 세 개. 됐죠? 자, 오른쪽. 자, 31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오른쪽. 31번. 자,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공장용 건축물. 공장 신증설이죠? 중과세 대상이 되는 거는 과밀억제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알아들었어요? 공장 신증설. 5년간 몇 배? 5배. 5배 하는 거야, 5년간. 따라서 승계 취득합니다. 이게 신증설은 원시잖아. 법은 몇 년간 중과한다? 5년간. 이거를 팔아먹을 수 있잖아. 이거를 매도하죠? 3년 중과세하고 매도했어. 그럼 법에서 5년까지잖아. 그럼 매도하면 승계취득자는 2년간 중과세를 해야 돼. 남은 기간은 중과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계취득할 때 남은 기간은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3년 원시취득자가 3년 1.25%씩 냈다고요. 팔아먹었다. 그럼 승계취득자가 2년 되라 이거지. 자, 별도. 자, 별도는 어떻게 계산해? 토지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 합산하잖아. 합산. 세율 별리사 맞죠? 그 다음 3번 나왔다. 주택. 주택 나왔잖아요. 합산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하면 벌써 틀렸네. 답은 3번이에요. 합산 안 한다고요. 그래서 당해 주택별 과세표준의 초과누진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합산 난 틀렸어요. 합산 틀렸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거. 이거는 여러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맞는 거예요. 합산한. 소유자가 다르잖아. 다르더라도 토지 건물 가액을 합산해요. 여러 개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누진세율 맞고. 자, 그 다음 4번. 자, 4번 포인트가 뭐다? CCC 주거지역. 주거지역 공장 건축물이죠? 1000분의 5. 0이 5의 2배잖아. 중요한 거는 도시형 공장을 포함해요. 제외한다 틀렸네요. 답이 4번. 그럼 1번을 물어보면 도시형 공장은 제외합니다. 1번은. 그러나 4번은 주거지역 오염배출하니까 주거지역에서 포함한다가 아니라 제외한다. 이거 포함해요. 주거지역은 신증설이 제외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건축물의 경우 각각. 각각 계산하잖아. 각각. 그래서 비례세율 몇 프로? 몇 프로? 0이요. 일반 건축물은 0이요잖아. 주거용 건축물은 0.5. 뭐 이런 식으로 차등 비례세율을 적용한다고요. 그래서 31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4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32번. 이제 전체. 제목 보고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32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이거. 자, 여기 보세요.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몇 개예요? 종류는. 별꼴, 고고고. 그죠? 다섯 개예요. 취득세는 어떻게 중과한다?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몇 배? 네 배를 합한다. 취득세는 네 배. 네 배는 몇 프로예요?
중과 기준 세율의 4배니까 8%.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중과를 안 하고 여기서 등기를 중과했으니까 그 다음 재산세 잘 봐요. 재산세 자 재산세는 매년 내는 거니까 4%. 고급 선박은 시가표준액이 낮으니까 5%. 그 다음 고급주택은 할렐루야 0.1에서 0.4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4단계로. 그 다음 종부세 과세 안에 4%짜리는 과세 안에 종부세 선박도 과세 안에 이에만 과세합니다. 주택이니까 고급주택 이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 전체적인 거 사치성. 자, 1번. 사천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이거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취득세. 그러니까 취득세니까 몇 배를 합한다? 4배를 합한다, 맞죠? 취득세를 물어보니까 4배를 합한. 시험은 분수로 나와요. 자, 2번. 과밀억제권, 공장신증서를 뭐를 물어봐? 취득세. 취득세는 몇 배를 더해? 2배를 더하지. 합한. 표준세율의 2배. 아, 사치는 4배를 더하고 과밀억제권은 2배를 더하잖아요. 예. 자, 그 다음 3번도 과밀억제권이죠? 예. 뭐를 물어봐? 취득세 2배를 합하고. 자, 그 다음 대도시. 대도시는 등기사항이죠? 예. 이거는 어떻게 중과한다? 표준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뺀. 제목 보고 암기하는 거야. 대도시 취득세 지문이에요. 표준세율의 밑에서 나왔잖아요. 표준세율의 3배에서 뭐다? 2배를 뺀다. 근데 이거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근데 4번 취득세도 적어야 돼요. 취득세는 어떻게 한다? 표준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빼는 거야. 취득세.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그냥 뭘로 간다? 표준세율의 3배.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 야, 등록면허세니까 몇 배다? 3배. 2배 틀렸죠? 100분의 300을 고쳐야죠. 그러나 취득세를 물어보면 표준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빼는 거요.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 그러니까 한 장짜리를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자, 5번 과밀억제권 신증서를 뭐를 물어봐? 재산세. 아까 했죠? 5년간 0이 5에 5배. 맞네요? 4번은 조심해야 돼요. 등록면허세니까 표준세율의 3배. 취득세라면 표준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뺀다. 자,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어렵게 나왔을 때 전체. 자, 이제 부가징수 마지막 부분이네요. 1번 얼마 초과? 1천 초과. 뭐를 물어본다? 1천 초과는 물납이야. 분납 틀렸죠? 분납은 얼마 초과? 500 초과야. 요건이 500 초과. 전부가 아니라 일부. 답은 1번이네. 자, 그 다음 2번은 2,000원 미만. 2,000원이 안 될 때 미만이 꼭 들어가야 돼요. 징수하지 않는다. 미만이 없다면 징수한다로 바뀌어요. 미만. 이거 여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소액 징수 면제. 자, 3번. 1천 초과. 물납이죠? 1천 초과. 부동산인데 어디 것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것. 구역과 관계없이 틀려요. 여기 무슨 구예요? 서구 것만 받아줘요. 자, 그 다음 4번은 뭐를 물어봐요? 토지 납기 9월. 9월. 7월 하면 안 돼요. 9월. 16일부터 말일. 나머지는 다 7월이죠? 토지는 왜 9월이에요? 왜 9월이에요? 토지는. 합산하니까 늦었죠. 그걸 알면서도 그러는 거야.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 됐어요? 자, 그 다음 34번. 별 하나 딱 붙여요. 개정법. 개정법이에요 이거. 자, 소유권 변동. 이 납세 절차에서 숫자가 두 가지가 나와요. 5일, 10일.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5일은 누구와 관련된 숫자다? 과세권자. 시장군수구청장. 10일은 누가와 관련된 숫자다?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숫자라고요. 뒤바뀌면 안 돼요. 그다음 1번. 자, 소유권 변동이 됐다. 뭔데? 잔금이 끝났다고요. 신고해야죠? 실질 소유자를 신고하라. 막 하는 게 아니다. 언제?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돼요. 10일. 근데 왜 틀렸다? 사유 발생일이 아니죠. 과세 기준일로부터, 즉 6월 10일까지 신고하라. 그래야 사실상 소유자가 판단돼서 7월 달에 고지서 날라오죠? 사유 발생일을 뭘로 고쳐야 돼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그럼 대부분 신고 안 하잖아. 신고를 안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실질 소유자를 판단하기 위한 법입니다. 뒤에도 틀렸네요. 부과되며 틀렸죠? 부과되지 아니하며 적용 안 돼요. 그래 어떻게 해버려? 직권조사 공무원들이 과세 대장에 뭐 할 수 있다? 등재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틀려요. 안 하면 등기. 뒤에도 틀렸잖아요. 등재하는 거 이거 등기소가 아니에요. 등재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틀렸어요. 답은 1번. 나머지는 다 맞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맞는 거라고요. 자, 2번 천초가 엔드 부동산 맞고, 3번 500초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죠? 분납 금액은 얼마다? 500초가. 자, 그리고 3번 개정법이에요. 30만 원 미만은 적용 안 해요. 이상. 1월이 경과할 때마다 0.75로 바뀌었어요. 몇 개월을 한도로 한다? 60개월. 0.75로 인하됐어요. 이게 뭐다? 중과상금. 30만원 미만은 안 붙어요. 이상. 0.75씩 한 달 한 달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0개월. 60개월도 알고. 그래서 합쳐서 징수한다. 그리고 5번은 뭐다? 일반 가상금. 한 달까지는 몇 프로만 붙는다? 3% 가상금. 4번은 뭐다? 중가상금. 0.75로 인하됐어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없다. 1번. 아주 1번 지문 이거 꼭 기억기가 알고 가야 돼요, 이거. 자, 넘어가자고요. 자, 35번. 부가징수. 자, 1번은 네 글자로 뭐다? 보통징수. 납부물을 다하지 않았다. 그럼 연체이자가 붙죠? 가산금만 붙어. 절대로 재산세는 가산세가 없어요. 연체이자만 붙는다. 연체하면 연체이자. 가산금. 가산세는 나올 수가 없다. 2번 일천초가. 일천초가죠? 근데 왜 틀렸어요? 국내 부동산이 아니라 관할 구역 안의 부동산이에요. 국내는 전국구. 틀렸어요. 관할 구역. 그래서 국내가 틀렸고. 자, 3번 또 나왔다. 2천원 미만 징수한다가 아니라 징수하지 아니한다. 자, 그다음 4번은 세부담 상한이죠.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보다 150%. 근데 중요한 거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 그럼 주택은 몇 프로예요? 주택은 105%, 110%, 최대 130%.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져요.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거 3억까지는 105%, 6억까지는 110%, 6억 초과는 130%. 딱 머릿속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150은 없다. 그 다음 5번 주택. 주택이죠? 10만원 이하. 요건이 틀렸잖아. 20만원 이하죠. 한꺼번에 빠르게 9월이 아니라 7월이죠. 뒤에도 틀렸네. 그러나 10만원인 경우는 뒤에가 7월이면 옳은 지문이에요. 이해하니까 범위죠. 요건. 20만원 이하가 요건이잖아요. 그럼 10만원인 경우는 한꺼번에 7월. 그러면 맞는 거예요. 요건과 범위를 구분해야 됩니다. 요건이 틀렸네. 9월도 틀렸고. 그래서 35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4번밖에 없네요. 4번.
4번이에요. 자, 그 다음 36번. 제1아래. 자, 분납을 신청한다. 그럼 분납 신청하면 앞에 고지도 찢어버리죠? 수정고지. 수정고지를 해야 세금 낼 거 아니에요. 납기 내 얼마, 납기 얼마로 수정고지 하여야 한다.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에 별 하나 딱 붙여요. 이 지문. 자, 재산세는 부가세가 뭐다? 지방교육세. 20% 따라붙죠? 그럼 20% 계산할 때 도시지역분은 제외. 절대 포함하면 틀려요. 제외. 제외라고요. 왜 제외예요? 이 지방교육세 20%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거 뭔 뜻인지 알아요? 아냐고요. 재산세가 100만 원이야. 그 다음 여기다 도시지역분을 계산하죠? 도시지역분은 재산세잖아. 50만 원. 그럼 재산세는 얼마가 돼? 150만 원. 도시지역분은 뭐다? 재산세다. 그래도 150만 원이 재산세야. 그러나 지방교육세를 계산할 때는 이 녀석의 20%만 계산합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3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만 걷겠다 이거지. 도시지역분 제외하고 제외. 포함 틀렸죠? 틀렸네. 자, 상속. 자, 상속 됐네. 자,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됐다. 그럼 주된 상속자는 신고해야 돼요. 누가 신고하는 거야? 납세의무자가. 즉 주된 상속자가 언제까지?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10일이에요. 절대 사유 발생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으라도 가산세를 징수 안 하죠?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저도 죽겠지만 교통정리 잘하고 돌아가야 돼요. 교통정리를 잘못하고 들어가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싸워요. 형제자매 간에 100% 싸워요. 재산 남아있으면. 우리 어머니처럼 깨끗하게 돌아가셔버려야 돼. 그건 자식들이 싸울 일이 없어. 다 우리 막내 동생, 여동생이다 징계받아서 재산을 처분해버렸잖아. 안 싸워. 너무 행복해. 아, 진짜요. 그래서 죽으면서까지 자식 또는 배우자에게 고통을 남기면서 죽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살면서 몸이 아프다 그러면 자식 불러서 유언을 한다든가 싸우지 않게끔, 그죠? 그게 부모들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꼭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아, 진짜 거의 99%가 싸운다니까요. 상속 갑자기 생각나서 그랬어요. 자, 그 다음 4번 토지잖아. 토지 종합합산, 별도합산. 합산이니까 비례세율이 아니라 누진세율을 써요. 그리고 분리는 따로따로 계산하는 비례세율을 쓰고 합산하는 거는 누진세율을 쓰잖아. 자, 그 다음 5번. 자,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하죠? 물납이 가능한 조세는 뭐밖에 없다? 재산세밖에 없어요. 이거 잘 봐야 돼. 이게 합쳐서 이게 재산세잖아. 재산세. 근데 이 바풀떼기가 있잖아. 바풀떼기. 고지서 날라오면 뭐가 찍혀 있어? 지역. 자원시설세가 찍혀 있잖아. 고지서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찍혀 있어? 지방. 교육세가 찍혀 있어요. 재산세 고지서에. 자, 근데 여기 봐. 물납. 물납은 이해만 돼. 재산세만. 바풀떼기 안 돼. 그러나 분납을 물어볼 때는 조심해. 이해도 되지만 이 변기세는 안 돼. 지방교육세는 20%지 비율만큼 분납을 받아줘요. 물납은 재산세만 돼. 분납은 지방교육세도 분납 받아줘요. 현찰이기 때문에. 변기세는 둘 다 안 되고. 근데 이거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물납.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나 분납을 물어보면 틀린 지문이에요. 분납을 물어보면 지방교육세는 분납할 수 있어요. 어렵게 나왔을 때, 헷갈리게 나왔을 때 물어보는 지문이라고요. 물납, 분납 헷갈리지 말라고요. 자, 넘어가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자, 46페이지. 자, 46페이지 봤어요? 자, 재산세 46번 참 꼭대기. 꼭대기 봤죠?
부가징수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기역 10만 원 이하 벌써 틀렸죠? 토지분이잖아. 항상 토지건축물 주택을 구분해야 돼요. 토지분은 뭐다? 9월이지. 벌써 X. 그러나 주택분으로 고쳐도 틀려요. 20만 원 이하가 한꺼번에죠. 그러니까 주택분 20만 원 그러면 맞는 거예요. X예요. 그 다음 누락. 누락되면 모든 세금은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네. 있다 그래야 세금이 들어오죠. 자 그 다음 디귿.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평가하는 거죠. 허가가 떨어지면 평가는 언제 한다.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12월 말 틀렸네. 항상 현재는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기준이니까 12월 말 틀렸네. 그 다음 토지는 고지서가 몇 장? 한 장. 절대 각각하면 안 돼요. 토지는 원래 몇 장이에요? 원래 토지는 석장이잖아. 원래가 분리별도 종합. 그럼 석장 날라오면 납세문자가 불편하죠. 그죠? 토지는 무조건 한 장.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나머지는 뭐다? 각각 보낼 수 있어. 그러니까 토지는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한 장. 원래 석장이잖아요. 그죠? 한 장. 오. 그럼 틀린 거를 찾는 거래. 몇 번이야 답이? 5번. 틀린 거 5번. 자 47번 세부담 상한. 세부담 상한 1번 토지 무조건 몇 프로? 150. 무조건 150이에요. 그 다음 2번 건축물도 무조건 150. 자 3번은 별 하나 딱 붙여. 주택. 주택은 3억 초과 6억이야지? 그럼 110. 110. 자, 올라가죠. 4번. 얼마요? 3억 이하 서민들. 100분의 100억. 맞잖아? 그 다음 5번은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150%가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출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종부세가 출제가 돼요. 세부담 상한. 종부세가 출제가 된다고요. 2주택. 2주택 이하는 종부세는 높아요. 100분의 150. 그 다음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은 2배까지 올라가. 그 다음 지역에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은 3배까지 올라가. 이게 종부세 세부담 상한이에요. 주택은. 토지는 똑같고. 이걸 꼭 기억해야 돼. 100분의 150, 100분의 200, 100분의 130.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뭐다?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150%, 200%, 300%. 똑같은 거예요. 그냥 2주택은 100분의 150.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은 2배까지 올라가. 그리고 그냥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은 작년 대비 3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재산세는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종부세는 이거 개정법이에요. 150, 200, 300까지 올라간다. 모르면 요약집 봐야죠. 자 48번. 자 계산 사례네. 자 뭐예요? 주택. 주택. 주택 얼마다? 6억 원. 6억 원이 안 넘었죠? 안 넘었잖아. 6억 원 이하예요. 그럼 18년도 항상 작년 기준 50만 원. 그럼 해당 연도에 얼마 나왔다는 거예요? 124만 원. 124만 원. 그러면 50만 원에다가 몇 프로를 구해요? 6억 원은 몇 프로야? 110%. 아, 3억 초과 6억 이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초과가 아니잖아요. 그럼 10%만 올려라. 10%. 그럼 얼마야? 10%면 5만 원이니까 55만 원. 근데 반드시 이 녀석이 커야 돼. 알아들었나요? 근데 이게 40만 원이야. 그럼 40만 원이 답이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것보다 이게 커야 이 녀석이 된다고요. 둘 중 비교해서 어떤 금액? 적은 금액이 답이 되는 거예요. 55만 원. 만약에 40만 원이면 세부담 상한을 적용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4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1년분이에요.
만약에 2분의 1을 물어보면 27만 5천 원으로 바뀌어요. 이거 1년치를 물어보는 거잖아. 2분의 1을 물어보면 뭐다? 27만 5천 원으로 바뀐다고요. 네. 7월 16일부터 7월 말일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이거 1년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절반을 물어볼 때 조심해야 돼. 자, 49번. 또 6억 원. 뭐다? 주택. 주택이잖아. 근데 얼마 나왔어? 100만 원. 자, 100만 원. 해당 연도에 얼마 나왔어? 120. 120. 그럼 역시 110%예요? 110%. 그럼 10% 올려라. 그럼 110만 원이네. 그럼 이게 크죠? 크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지. 110만 원. 이게 항상 커야 이게 밑에 게 되는 거예요. 이게 80만 원이다 그러면 답이 80만 원이 알아들었나요? 110만 원. 근데 뭐를 물어봐요? 7월 16일부터 7월 말일까지 20만 원 초과됐죠? 20만 원 넘어가니까 절반 절반 2분의 1을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110만 원의 2분의 1은 얼마야? 50. 얼마? 5만 원. 2분의 1? 110만 원의 2분의 1. 2분의 1이 어디에 있어?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2분의 1을 얘기하는 거야. 단 20만 원 초과될 때만 2분의 1을 사용해요. 근데 딱 계산하니까 10만 원이야. 그럼 10만 원은 그냥 한꺼번에 날라와요. 20만 원 넘어갈 때만 절반을 나눈다. 자, 넘어가죠. 자, 잠시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하죠.